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솔라 기타스에서 제작되는 척을 만나 보겠습니다. 솔라 기타스의 척 페달은 엄청난 양의 게인과 오버드라이브를 제공함과 동시에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5밴드 이퀄라이저와 노이즈 게이트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금속 인클로저와 최고급 스위치 잭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타 앰프에 직접 연결해 사용하거나 오디오 인터페이스, 파워 앰프 등에 다양하게 연결하여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작 전에 조필성 선생님께서 이 리뷰한 영상을 저는 잠깐 참고를 했습니다. 이 리뷰하는 내내 어떤 말씀을 주로 하셨냐면 너무 세다, 거칠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라 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셨어요. 그만큼 엄청난 이 하이게인 사운드를 연출해주는 이펙터이고 먼저 나갈지 나중에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UAFX에서도 이번에 앰프 시뮬을 5150 기반의 하드 게인 하이 게인 페달을 내놨습니다. 이 약간 이 분위기가 있어요. 요즘에 올 것이 왔죠. 요즘에 있어요. 분위기가 있고 실제로 이제 이 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이 정말 이 강력한 게인에 대한 이 욕구 이 연주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런 분위기가 조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음악계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평소에 이런 스타일 하이게인 나는 정말로 끝장을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지셨던 연주자라면 이번 편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밴드 EQ 원하는 음역들을 조절합니다. 아웃 게이트 아웃풋 출력과 노이즈 게이트 양을 조절합니다. 게인 이펙트의 게인 양을 조절하고요 로우 하이 프리퀀시 게인 필터링 된 고저주파 게인 컨텐츠의 양을 조절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한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시장에 좋은 오버드라이브 페달 좋은 디스토션 페달은 많았지만 어쩌면 좀 예쁜 사운드 네. 아름다운 사운드가 주로 이뤘는데 이 페달을 통해서 네. 이제 다들 숨어 지냈던 메탈의 후예들 네. 이 형들의 이게 깨어나지 않을까. 네. 오늘은 특별하게 샤벨 기타의 네. 지금 팬더 트윈 리버브를 물린 상태입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솔라 기타스에서 제공하는 앰프에 직결을 했을 때 추천 프리셋으로 지금 노브 세팅을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에다가 거기서 조금씩 만져가지고 사운드를 1차적으로 잡아놓은 상태거든요.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타이트하죠. 옛날 우리가 그 좋아했던 네. 그 사운드들 네. 지금 이걸 보시면서 어? 나 옛날에 저런 소리 좋아했었는데 하면서 이제 집에 있는 자신의 기타를 락 기타를 바라보며 그리고 이 노이즈 게이트를 저희가 이제 조절도 해보기는 할 텐데 이런 하이 게인 사운드임에도 불구하고 노이즈가 많지 않다 적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실제로 이 젠트 장르라든지 이런 하이게인을 사용한 메탈 장르에서 이 중요하거든요. 노이즈가 발생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 이 상태에서 게인을 한번 로우 프리퀀시 게인과 하이 프리퀀시 게인을 같이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노이즈 게이트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이즈가 확 줄어들죠? 네. 어우, 좋습니다. 옛날 소리. 시원시원하고요. 다음은 이 저음이랑 역시나 고음을 좀 높여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여기서 로우게인 사운드도 한 번만 들어볼게요. 응? 한번 쳐주시겠어요? 게인을 많이 줄였는데도 네, 옛날 높은 게인 소리죠. 사운드 연출되고 있고 게인을 많이 줄여볼게요. 잠시만요. 옛날 생각이 나죠? 좋습니다. 아, 이게 네. 진짜 그, 이 형님들이 좋아할 그 옛날. 그쵸. 그러니까 뭐, 사실 저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때 소리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뭐, 지금 뭐, 완전 다 까먹어서 뭐, 이렇게 치고 있지만, 네. 그때의 느낌들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아, 튜닝이 계속 나가네요. 이 알았습니다. 플로이드 로즈가 튜닝이 자꾸 나가네. 이 굉장히 강력하고 바짝 말랐지만 그죠? 쭉쭉 뻗는 하이겐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고, 은총 씨 말대로 이그 당시에 메탈 사운드부터 최근 유행하는 젠틀 사운드까지 압도적으로 낼수 있는 그런 페달이 아니었나. 게다가 이 노이즈 게이트, 그죠? 이 들어있는 노이즈 게이트도 저희가 잠깐 써봤지만 굉장히 잘 잡아줍니다. 잘 잡아주면서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한 하이게인 페달을 원했던 연주자들은 정말로 간단하게 컨트롤해서 좋은 사운드를 얻을 수 있는 페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보면은 강력하긴 한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서스테인이 길진 네. 않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리프 칠때 되게 좋아요. 뭐 옛날에 그뭐 저기 뭐야 뭐 이런. 그 옛날에 우리 때 좋아했던, 그쵸? 물론 이게 뭐 마지막에 들려드렸던 톤 조금 더 많이 날카롭긴 했지만 어느 네. 정도 또 여러분들 보정하면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기본적으로 그때 나에 서 있던, 우리가 소위 말했던 면도칼 면도칼 사운드. 사운드는 굉장히 잘 내고 있지 않나. 뭐 기타 오늘 기타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얘가 지금 워낙 날씨가 네. 덥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죠. 지금 요즘 기타들이 좀 다들 좀 힘이 없습니다. 네. 뭐 다들 자신의 본성을 잃고 자꾸 튜닝이 나갔다가 돌았다는데, 여튼 이 사운드가 지금 저는 그 생각 들었어요. 아까 치는데 아 이거 맞아, 옛날에 내가 그 기타를 처음 이제 칠때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기타를 어떻게 어떤 밴드나 어떤 음악을 좋아하셔서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 PD님과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때는 그냥 그거였어. 그냥 무조건 헤비 그죠. 메탈이었거든요. 근데 헤비 메탈 안에서 좀 순하다, 그죠. 강력하다가 나뉘었지, 결국에는 8, 90년대 뭐 글램록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이 헤비 메탈이라는 큰 카테고리 카테고리 안에서 안에서 세분화됐었죠. 세분화됐었죠. 거기 안에서 뭐 LA 메탈이니 뭐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아마 젊은 세대한테는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 버즈비 TV에 이제 자주 나오고 있는 이제 마토 씨처럼 맞아요. 젠트 같은 걸로 이런 톤들이 아마 익숙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오늘 유경 기타에 물려봤지만 7열에 물리면 그쵸. 어떨까? 그리고 립, 저는 솔직히 이거 치면서 듣는데 뭐 솔로도 나쁘진 않는데 리프에 최적화돼 있지 않나?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젠트라는 장르에, 아니면 혹은 그 리프가 굉장히 빡빡하게 돌아가는 이거에서 잘 어울릴 것 같고, 그것을 위한 노이즈 게이트가 또 달려 있는 게 아닌가. 이게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엔 디소션도 모두 잘 소리 좀 예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소리가 좋고 편안한 건 있는데요, 이쪽 소리, 그러니까 이 젠차도 너무 빡빡한 걸로 왔을 때 오히려 안 묻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너무 예쁘고 부드러운 선이 있어서 이게 이렇게까지 날카로워도 되나? 물론 너무하면은 이제 묻히면 좀 그렇겠지만 어느 정도 그 DNA를 가지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듣는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소리를 얇게 잡으시면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가진 것처럼 좀 약간 흉폭함이 있으면은 날카롭고 꽂히는 듯한. 그렇죠. 이게 베이스 기타가 밑에서 구궁구궁 이제 막 오연 베이스라든가 네. 이렇게 저음으로 밟아줬을 때그 저음 자리를 그 친구한테 내어주고
위에서 더블링을 여러 번 해가지고 두툼하게 만드는 그런 사운드로도 이제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뭐 이펙트는 정답은 없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확실히 좀 특화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사운드를 들려줬던 척에 대한 은총 씨 한줄평은? 네, 다시 돌아와라 아재들이야. 이거는 뭐 아재도 아재고 뭐 네? 물론 아재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젠트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할 것 맞습니다. 같다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토마! 적토마의 느낌이 좀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고 정말 빠른 말이지만 여포나 관우가 컨트롤하지 않겠습니까? 잘 맞는 연주자한테 이 페달이 척이라는 페달이 주어진다면 정말 압도적인 사운드를 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총 씨 말대로 이 메탈 다시 한번 붐이 일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